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도 stride를 다뤘는데, 지금도 take it, once는 보통 생략하기도 하고, take it, take in, take in, stride. 이렇게 해요. take in, stride. 뭐, 귀를 들으면 잘안 들을 것 같기는 한데, take in, take in, t a k i n s t r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스트라이드는 보폭이에요. 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손을 펼친 것은 뭐, 스팬이라고 그러고요. 다리를 쫙 벌린 걸 stride라고 해요. 큰 보폭. 보통은 페이스의 뜻으로 쓰는 거죠. 자기 페이스로, 목적어 여기 안 나온 거죠, 지금. 목, 자기 페이스로, 자기 스트라이 d 로 받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자, 문장을 읽어줘. whatever the weather. 여기 마이트비가 빠진 거죠. 흔히 다생략이 되기도 하죠. 마이트비가 날씨가 어떤지간에 아워 r 우리 학교의 forward looking 앞을 바라보는 거니까 미래지향적인 교수진과 학생들과 그리고 직원들은 특이 그걸 에, 여기 보면 스트라이크와에서 자음 하나를 바꾸려는 거죠. S T -E R 어. 모음이 자음이 하나 둘셋 여러 개가 있지만 스트라이크 스트라이드를 같이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하나 쓴 거예요. 자음을 하나 바꾼 단어. 어, 스트라이드 스트라이크 비슷하잖아요. 스트라이드스트라이크 t자 하나 뭐 K 자 하나 d자로 바뀐 거 편하죠. 음뭐 그거예요. Uh, as you will notice this campus 이 캠퍼스 현장에서 이번 달 배치에서 이번 달에 보게 될 보게 될 것이듯이 보게 될 것이니까 이런 거죠. 에뭐 어, 이런 표현을 한번 알아봤어요.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죠. 아래본 될고요. take in one stride는 수월하게 뛰어넘다. 무엇을 손쉽게 해내다. 이게 우리 사전에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도 바꿔봤어요. 자기 페이스로 해내다. <laughs> 영어로는 paraphrase가 이렇게 돼 있어요. handle 또는 cope with something. 처리다. 해내다. 이런 거. 특히 something unpleasant. 안 좋은 걸. without a noticeable change in one's demeanor. 행동의 별반기에 바꾸지를 않고. 이게 원래 말이 장애물을 특별하게 애쓰지도 않고. 자기 페이스를 바꾸지 않고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트라이드로 취하는 거예요. 어머머절. 그러니까 이걸 수월하게 뛰어넘다, 손쉽게 해내다라고도 쓸수 있는데 스트라이드하고는 별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페이스라고도 저번에 얘기했었죠. You have to learn how to take rhythm in strides. 이 업계에서 성공하려면, uh, you want to be successful in this business 하려면 비난 츠음은 자기 음, 평상 페이스로 그냥 받아넘기는 거야. 쉽게 라는 정도는 넣을 수가 있겠죠. She faced serious problem.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but she was able to take it in, in her stride. 허를 썼죠. 자기 페이스로 쉽게 해낼 수가 있었다. 이런 거죠. 쉽게 해내, 해낼 수 있었다. 뭐 여기 수월하게 손쉽게 가다 쉬운 건데, 자기 보폭으로 평상시 다리 그냥 펼치는 정도면 되니까. 그럼 이게 쉽게 해냈다 이 뜻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